충성! 잘 지냈습니까? 어, 이거 스타리아 차량이죠? 757만원. 네. 아, 소소한 온수 보일러. 네. 밝은 톤. 풀옵션이죠, 지금 현재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높이가 기존에 있던 SUV 차량 옵션이랑 비상시동 다 포함해. 안녕하세요, 노을캠핑TV입니다. 오늘은 천안 호두과자보다 유명한 캠핑카의 명물, 소소한 캠핑카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캠핑카를 제작하기 위해서 부단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을 만나 뵙고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어? 충성!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지. 아니, 9월에 47만회를 달성했어요. 편집을 잘해서 그런가요? 아, 그런가요? 아니, 대표님이 열정적으로 보여주시고, 네. 보시는 분들의 신뢰감을 많이 형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 공간감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싼 거 찍어서 그런가? 간단하게 회사 소개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천안에 있습니다. 네, 소소한 캠핑카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제가 듣기로는 호두과자보다 유명한 소소한 캠핑카 맞죠? 어, 뻥치네. 뻥치네. 오늘도 입구 앞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캠핑카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시면 바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주문 제작도 받고 또 우리 것도 제작도 하고. 저 47만 달성했는데 잔판 하나 안 달아주나요? 저기는 다 100만씩 가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도 여전히 굉장히 바빠요, 대표님. 안 바빠도 바쁜 척 해야죠. 그래요? 정말 화나네요, 대표님. 좀 톤 자체가 좀 밝아야 되냐면 나이 들수록 어두운 거 쓰면은 더 늙어 보여. 그러니까 좀 밝아야 돼. 저희 엄마도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옷을 하나 고를 때도 좀 밝은 톤으로 가야 좀 되지 않나. 대표님 지금 보니까 여기에 거의 풀옵션이죠, 지금 현재로서? 이게 기본에서 딱 세 가지가 들어가는 옵션이지. 냉장고가 100리터냐. 100리터는 국산이고. 국산이요? 그 밑에는 저쪽 나라 거. 네. 수입, 수입. 요거 장. 요게 옵션. 아, 옵션. 네, 요거만. 네, 그래서 태양광까지 해서 딱 세 개가 옵션. 아, 에어컨은 옵션이 안 들어가나요? 기본. 직원분들도 굉장히 오늘 바쁘게 작업하고 계시는데. 오늘 두 명 연차. 요 차도 에어컨 달러 왔, 또 에어컨 달고. 요즘에 에어컨 장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나 보네요. 열심히 일해서 네. 한 푼 두 푼 모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에어컨 장착을 국내 최저가로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장착하시는 것 같아요. 계절에 관계없이 어차피 내년 봄도 또 오고 여름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 우리가 새로 준비를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완전 집이네요. 이거 제 차입니다. 아, 대표님 차예요? 20년식에 네. 30만 킬로 탔어요. 30만 킬로요? 그래도 끄떡 없나 보네요. 가끔 고장 나. 가끔 고장 나요? 그럼. 나이 야. 먹었는데 네.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 네. 병원 다니면서 하는 건데 안 고장 난다고 뭐 굴하지. 아. 오래 타도 뭐 특별하게 고장 나는 건 없어요. 얘 옵션이 뭐 있는 줄 아세요? 뭐죠? 에어컨. 에어컨? 히터. 히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다인 것 같은데? 차량 순수 옵션. 아, 고장날 게 없어요. 네네.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거든. 진짜 이동식 집이라고도 과언이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 요거 이제 새로 하나 런칭을 한다. 런칭이요? 런칭. 아, 네. 뭘 런칭할 거냐. 보여줘야 될 거 알려줘야 되고 네. 내가 직접 써봐야 되고 네. 그래야 소비자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온수 매트를 했지. 온수 매트요? 네. 아, 온수 매트. 아, 여기 오, 따끈한데요? 따끈해. 네.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물을 PC에 들어있는 전기를 물을 데펴서 온수를 가게 둔다. 전자파나 이런 걱정도 없겠어요? 전자파 맞아서 죽은 사람은 없어.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깔고 전기장판을 내가 2년을 써봤잖아. 그리고 요거 온수 매트를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네. 또 쓰는 거 아니야? 뭐 똑같은데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지. 아, 예민한 분들은 전자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거 때문에 죽은 사람 없다니까. 근데 따뜻해. 진짜 따뜻해요. 네. 따뜻 정도 먹을까요? 16A? 12A 아... 이렇게 먹더라고. 대표님께서 장착해준 배터리만 장착이 되면 겨울에도 풀가동해도 전혀 부담이 없겠네요. 3일째 틀어놨거든? 3일째요? 응. 끄지 않고 계속 틀어놓으셨다? 응. 여기 적상계 들어가서 봐봐. 이게 900A인 거예요, 대표님? 네, 900A. 900A인데 98%. 2% 다른 거지. 네네. 아니, 3일 연속으로 온수매트를 따뜻하게 장착해놨는데 따뜻한 2%밖에 배터리가 달지 않는다고요? 태양광이 있으니까 낮에 충전되고 따뜻하잖아. 네. 계속 태양광에서 또 낮에 충전해주니까 그쵸.
겨울에 틀어놔야 돼. 와, 이런 것도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일부러 바닥 따뜻하게 하려고 뭐 무시동히터 돌리고 막 이런 번거로움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터에다가 뭐를 연결하잖아? 네. 뭐 고장이나? 그럼 얘도 고장나고 얘도 고장나. 그쵸. 근데 이거 캠핑카를 만들어 보니까 단독으로 다 가야 되더라 이거지. 히터가 고장나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가 돼야 되고 네. 온수매트가 고장나면 히터라도 돌아야 되거든. 네. 근데 이게 두 개를 한 번에 한 기계에 엮어놓으면 두 개 다 고장이 나면 두 개 다 못 쓰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은 무조건 단독으로 가야 되더라. 개별로. 네. 그래야 고칠 수 있을 때 하나 고치고 하나 괜찮고 이래야 되거든. 차량용 에어컨도 그래. 엔진에 있는 순정형 에어컨을 건드리지 않고 또로 다는 이유는 순정도 언젠가는 뻗을 수 있거든. 얘라도 쓰면 되잖아. 주말에 막 금요일날 이런 때 저녁에 고장이 났어. 토요일 안 해. 일요일도 안 하고. 근데 나는 여행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뒷가라도 틀고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를 연결하고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개별로 쓰는 게 캠핑카를 제작하는 입장이나 소비자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이 영상 또 업로드하면 온수매트 장착해달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도 별도로도 장착이 가능한가요, 대표님? 저거 30분. 30분 만에 된다? 비용도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38만 원. 38만 원이요? 38만 원이면 정말 전기 걱정하지 않고 겨울 내내 거의 풀가동식으로 차 사용해도 거의 문제가 없다. 태양광하고 배터리가 장착된 분에 한해서는. 그죠? 아마 캠핑카 운영하신 분들은 배터리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장착이 돼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태양광이 있으면 더 좋지. 아, 그쵸. 기존에 있던 차량들보다 더 많이 차량이 늘어나고 번호판들이 9월 달보다 다 바뀐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손님들마다 직접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하이리무진. 하이리무진이요? 우리가 제작한 거지. 어쩐지 위에 리무진이 기존에는 보지 못한 그런 스타일이 장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순정. 아, 순정? 네. 얘는 이제 제작. 아, 직접이요, 대표님? 그렇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리무진을 장착한 스타렉스 차량 되겠고요. 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얘가 높은 게 아니라? 네네네. 얘가 높지. 아, 이게? 네. 이게 높으니까 얘도 따라 올라가야 돼. 그렇죠, 대표님? 이게 높으니까 편하니까 짐을 많이 수납해. 아, 짐을 많이 수납하기 위해서 한번 서랍장 내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아, 이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에요, 대표님. 아, 소소한 차박. 이것도 직접 만드셨나 보네요. 이거 냄비 받침. 냄비 받침? 겨울에 추우면 네네. 불쏘시개. 아. 야, 이 서랍장 그 높이가 기존에 있던 캠핑카의 수납장보다 배는 된 것 같아요. 더블. 그렇기 때문에 해루질 장비나 낚시 장비, 캠핑 장비 이런 것들도 푸짐하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 네, 그러면 안 돼. 가볍게 다니는 분들이 좋지. 아, 네네. 막 이게 낚시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막 이만큼씩 갖고 다니잖아. 그 물어보면 다 필요하대. 아, 언젠가 그렇죠. 쓴대. 네. 가만히 보면 안 쓰는 거를 좀 내놔야 되는데 다 갖고 다녀. 깊은 수납장을 보유할 수 있다. 시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 눌렀고요. 소소한 히터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또 이렇게 잘 구현을 하고 있네요. 버전을 좀 네. 업그레이드 많이 했지. 눈으로 식별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한글로 다 설명을 해주니까 이런 점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한글로 나오냐면 네. 막 요만한 게 있거든. 네. 작은 거. 얘는 막 밤에 누르려면 찾기 힘들어. 근데 얘는 누르고 다이얼로 해놓기 때문에 네. 쓰기가 편해. 캠핑 다니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한글로 다 설명해주고. 그렇지. 정말 편리하네요. 어르신들이 쓰기가 편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기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그 기계는 고장 안 나나? 아. 근데 다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편리성 있게 만들어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드는 거죠. 아, 직접 제작을 하셨다. 중국산. 중국산. 수입하셔가지고 어쨌든 장착이나 이런 것들은 대표님 직접 다 회사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많은 정보 받아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수매트, 두 번째는 한글로 말을 하는 무시동 히터까지. 또 보여줄 거 뭐 있죠, 대표님? 없어. 없어요? 아니, 천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짧게 보이시면 어떻게 해요, 대표님? 내가 오라고 했어? 자, 한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가끔 하는 차. 아, 가끔. 가끔. 젊은 층 멀티시트. 아, 멀티시트 접어가지고 여러 가지 구현되는 거. 네, 캠핑으로는 잘 안 맞는 수납 공간이 좀 좁고.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데일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차. 근데 불편해. 불편해요? 네. 진짜로 불편해. 불편해도 불편한 걸 소개시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만들어 달라니까. 아, 만들어 달라니까. 이런 것도 네. 가용하다. 네. 자, 이거 스타리아 차량이죠? 자동문. 자동문. 이거 순정입니다. 순정. 네. 개인이 가져오신 건데, 의자 다 띄고, 2년 다녀보니까 검사 기간이 된 거예요. 의자를 또 달고 또 다시 하려니까 불편한 거지. 어차피 할 거 캠핑카로 만들자. 그래서 갖고 다니던 거 네. 그대로 하고, 우리가 침상하고 네. 냉장고 전자레인지만 이제 연결해 준 거야. 전기장치 아.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소소한 것만 연결해 주고. 아, 본인이 갖고 있는 차량만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캠핑카로도 제작이 가능하시다. 얘는 네. 구조 변경, 침상, 네. 냉장고, 좌측 트렁크, 슬라이드 모기장 네. 해갖고 750. 7만원. 그러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8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구조 변경과 침상, 냉장고, 전기는 아니죠? 전기는 이분이 네. 갖고 있었던 파워뱅크를 아, 연결한 거예요. 파워뱅크 갖고 연결하셨다. 그렇게 해서 8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캠핑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 그 우리 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배터리가 다 인산철 배터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 들고 다니는 가방형이 있잖아. 네네. 그런 거 가끔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 아, 파워뱅크. 파워뱅크라고. 네네, 그렇죠. 그게 12.6V 충전되는 게 있고, 13.6이 있고, 14.4가 있고. 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가방형으로 달린 거는 14.6으로 사면은 좋은 거고, 12.6으로 사면은 저전압 걸리는 거라. 아. 안 좋은 거야. 아, 그런 것도 잘 확인해야겠네요.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지. 네. 내가 태양광을 갖다 꽂았다. 네. 그럼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 아. 몰랐지? 몰랐어요. 나도 몰랐었어. 아, 배웠어.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과부하 걸리면 네. 그냥 터져. 아, 가방형. 조심해야겠네, 정말. 그거 진짜 조심해서 연결 잘해야 돼. 네.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전기장치라든지 뭐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이런 거 보유하고 있으면 캠핑카 제작하면서도 그런 거를 제외하고, 금액에 제외하고, 장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 가방형이라고 쓰기 편해서 그냥 네네. 갖고 다니는데, 네. 걔는 정상적인 걔 충전기를 써야 되고, 네. 만약에 차에다가 장착한다고 그러면은, 좀 상담을 자세히 받아보는 게 낫지. 아. 걸어서 14.6이 들어가는 건지, 네. 12.6이 저전압 걸리는 건지, 오. 저전압 걸리면 걔가 조금만 떨어지잖아? 네. 그럼 냉장고에서 에라또, 아. F4, F1. 네. 그럼 안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그 업체에다 또 전화할 거 아니야. 노발대발하고. 그거를 네.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네. 한번 들고 와서 네. 설치가 가능한 거냐 네. 물어볼 수도 있지. 네. 알겠습니다. 자동문이잖아. 네. 안 좋아. 아, 불편해. 대표님 수동 좋아하시나 봐요. 아, 이 모든 기계는 네. 진짜 오래 쓰려면 네. 아날로그가 좋아. 아, 그런가요? 진짜야, 그거는. 그리고 네. 지금 이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전부 다 판매 목적으로 준비된 차량이죠? 그렇지. 이것도 장사니까 네. 팔아야 돼. 또 회사를 운영하고 또 직업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되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전부 다 대표님의 자산으로 다 구매를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부채가 없죠. 부채가 없으시다고요? 네. 와, 여기 생긴 지가 얼마 됐죠, 대표님? 3년 됐죠. 3년? 네. 3년 동안 유지하면서 항상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이 준비가 돼 있고 부채도 없으시고 이런 것들이 캠핑카를 또 구매하면 AS나 뭐 사후 대책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AS팀은 따로 운영이 되어 있고 네. 뭐 오시는 분들이 AS가 많이 오면은 무조건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돈을 벌어서 네. 어디에 투자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아, 네네. 여기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버는 돈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꾸 개발을 해봐야 돼. 아. 이번에 온수 매트도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네네. 준비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등 따시게 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계속 뭐 연구를 하는 거지. 아. 네, 개발도 해보고. 그럼 대표님께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발에 몰두하고 계시다. 이 스타렉스로 개발하는 거는 다 끝났어. 그럼 뭘로 이제는 도전할 예정이시죠? 금액이지, 금액. 금액이요? 네. 아, 좋은 제품을 저렴한 그렇지. 가격에 네. 판매를 해주신다?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많이 구매해서 저렴하게 넣어서 구입을 많이 할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지. 지금 보면 냉장고가 각각 설치가 돼 있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용량이 이제 뭐 100리터급이다 그러면은 캠핑을 가잖아요. 네네. 50, 80, 70 이런 거 이런 냉장고는 가보면 답이 나와. 아. 작아. 네 맞아요. 아 무조건 작아. 된다고 해서 사잖아요. 다시 뜯어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불편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 네. 그냥 캠핑용으로 딱 맞춰서 여행을 준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100 이하는 좀 어렵다. 아, 100 이하는 어렵다. 아, 내가 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100 이하가 100리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00리터. 네, 100만 원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 100리터예요. 아, 100리터? 네. 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달고, 달면 3대 조건이 있어요. 뭐죠? 배터리가 커야 되고, 600이 이제 우리는 기본이잖아요. 600 기본? 네. 그 다음에 태양광이 500급이 넘어야 돼. 아, 500급이 넘어야 된다. 네, 500, 아. 630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 있는 거는 500이고, 얘는 440 양면. 아, 크기가 확실히 틀리네요. 네, 왜 440이 있냐면, 네. 중간에 이렇게 끝에 맥스펜 달면 440. 네. 아, 나는 아무것도 없이 온리 전기를 이빨에 넣겠다. 네. 그러면 저쪽에 보시면. 아, 저기 가득 나와 있는 저기 다 태양광인가요? 네. 요번에 이제 100대에 들어왔죠. 100대요? 100장. 아, 100장? 네. 이게 몇 와트짜리 대표님? 이거 630. 630이요? 완전 완짱짜리 한 장이네요. 네. 네. 이 재질은 위에는 어떤 재질이죠? 유리. 유리. 강화유리. 아, 강화유리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강화유리. 20년. 20년이요? 네. 야, 그렇죠. 20년 동안 잘 살아야 돼. 이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아, 효율이 좋다고요? 네. 얘가 좀 떠 있어야 되거든. 네네네. 그래야 그 공기층에서 열을 식히는데 얘도 열 받으면 나자빠지는 거야. 충전 안 해. 네.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런 것들도 대표님 따로 외주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소환 캠핑카에서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만들까? 배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이레프구나. 네, 얘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거. 아. 얘는 들어갈 뚱 말 뚱 하는 거. 아, 그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구매 가능하다. 그렇죠. 네. 요거에 대한 것도 알려줄까? 아, 네네. 이거 뭐 여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번에 구조 변경법이 바뀌었어요. 아, 그런가요? SUV 차량에 네. 올렸어. 근데 검사를 들어가 요번부터 빠꾸 나와요. 아, 진짜요, 대표님? 요 실중량을 네. 체크를 해서 구조 변경을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아, 그렇군요. 언제부터 바뀌었냐? 네. 전번 달부터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SUV 차량이 올라가 있는 차량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떼든가, 네. 구조 변경 받든가. 야, 큰일이네, 정말. 그게 맞는 거지. 아. 왜냐면 이 어닝도 나중에는 네. 구조 변경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 기존에 구조 변경이 되어 있어도 검사 받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기존에 되어 있었던 차량들은 네. 이미 그 법을 그 법 안에서 아. 검사를 받은 거기 네네네.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네. 검사 들어갈 때 SUV 차량들은 이걸 다 받아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이러한 정보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게. 이번에요? 네, 그래서 뗀 거 아, 네. 또 안 떼고 필요하니까 난 받겠다. 그러면 네. 구조 변경 뭘로 받냐면 무게로 그분들이 구조 변경 안전 관리 공단에서 네. 무게를 측정을 해요. 아, 네. 과적이라고 그러죠? 과적. 네. 네. 쉽게 말하면 과적. 네. 너의 차에 본 무게보다 훨씬 많다. 핸디캡을 넘어섰다. 아.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검사 받고. 그럼 이런 구조 변경 같은 경우에도 불편한데 이런 것도 우리 소소한 캠핑카에 다 절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다 해드리죠. 아, 전부 다요? 돈 받고. 9월 달에 왔을 때는 저 상단 부분에 저런 큰 박스가 없었는데 저거는 뭐죠? 저거? 네. 멀티시트. 멀티시트. 야, 2층 또 다락방에 또 뭐 굉장한 물품들이 또 보관되어 있네요. 네, 펌프. 아, 수중 펌프요? 네. 아, 수중 펌프인데 네네. 잠수함 펌프라고 그래요. 잠수함 펌프요? 이거 500개인가 그래요. 아, 엄청 많아. 그 C플로 사 거면 알아주는 펌프잖아요. 네. 등. 아, 천장 등. 네. 온수매트. 아, 온수매트. 보일러. 네. 저희가 직접 이제 해가지고. 네. 요게 총 100대가 들어와 있죠? 100대가요? 아. 네. 요게 이제. 네. 아, 소소한 온수보일러. 네.
진짜 소소한 온수 보일러. 아, 그래 대표님 이게 점검해보고 시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자파는 일절 없고요. 전자파 없고요. 네. 개발해서 만든 업체는 네. 이제 개인 사장님인데 아... 잘 만들고 견고하게 고장 없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인지도도 좋아요. 아... 우리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판매도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장착하기도 그냥 잭 하나 꽂으면 끝나요. 오, 잭 하나 꽂으면요? 네, XT90 잭에다가. 아 그러네요. 간단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봄 돼서 안 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그냥 잭 빼면 아... 그냥 끝나요. 와, 진짜 획기적인 거예요 대표님. 얘가 고장이 나잖아요. 네. 그럼 얘만 고치면 돼. 아 그렇군요. 네, 이불 매트. 아 여기에 연결되는 이불. 그렇죠 매트. 그럼 이 매트에 온수 배관이 다 깔려 있겠네요. 이게 온수 배관도 알려줄까? 아, 이렇게 다 공개해도 돼요 대표님? 상관없어. 네. 할 수 네. 있으면 하는 거지 뭐. 아 그쵸. 네. 이 여기에 보면 네. 이렇게 이렇게 온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6.5cm가 있고 네. 나는 이걸 4.5cm로 줄였지. 네. 왜 줄인 줄 알아? 왜요? 더 따뜻하게. 아 이게 열선이 많으면 네. 더 따뜻하거든. 아 이게 한 뼘씩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면 네. 중간은 추워. 아 열 전도율이 네. 다 안 가. 아. 근데 얘는 우리가 제작할 때 4.5cm로 제작을 다 한 거야. 아 그렇군요. 네. 그 유턴하는 그 튜브를 4.5cm 이내로 꼬부리질 못해. 꺾여 이렇게.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성품을 그냥 그대로 구매해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연구하고 고민해서 주문을 해서 지금 준비 매트 준비가 돼 있다. 그렇지. 아 4.5cm는 네. 따뜻해. 따뜻하다. 어르신들 등어리 잘 끓게 하신 분들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전자파 걱정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온수 매트. 집에 보면 구두장 보일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온수니까. 네. 네. 그런 것도 우리 소소한 캠핑카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대표님? 3인 멀티시트. 멀티시트요? 네. 이게 어디 건 줄 알아? 어디 거요? 중국산. 중국산. 메이드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수입입니다. 수입. 모든 멀티시트는 국내에서 제작을 한다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예,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아, 이런 시트나 이런 거는 네. 전부 예, 제가 말했잖아요 예전에도 전부 중국산이다. 98% 국내산이 아닙니다. 저렴하다. 예, 저렴해요. 아, 근데 비싸게 파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땡겨 먹지. 자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정말 좋은 가격에 주시니까 한 번쯤 전화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암페어요? 오, DI 거 쓰시는군요. 아, DI 그라운드 거. 제가 300, 얘가 600. 암페어가 커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건 맞는 것 같네요. 이건 안 터져. 안 터진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폭발은 안 해. 아, 폭발 안 한다? 네, 차량용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밑에 있어갖고 네네. 이렇게 좀 액체로 돼 있는 아. 젤리처럼 돼 있는 거는 네. 물을 닿거나 그러면 터지거든. 아, 물이다. 그래서 인산 철 배터리가 좀 무겁긴 해도 네. 안전성은 걔네들보다 더 좋지. 뜨거운 아. 물에서만 걔가 진화가 돼.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주행 충전기 선인데. 어, 엄청 국내 몇 스퀘어죠, 이게 대표님? 35스퀘어. 35스퀘어요? 얘로 가야 네. 충전 양도 정확하게 되고 효율도 돼야 고객들이 이제 충전이 순실이 되더라도 네네. 최대한 많이 좀 덜 되게. 폭이 탄탄한 우리 소소한 캠핑카. 처음으로 이렇게 뭐 자재화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새롭게 준비된 SUV 차량 옵션이라는 말씀이세요, 대표님? 우리 뭐 산타페, 투싼 뭐 옛날 오래된 차들 있잖아요. 네네네. 차들 보면 차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안에 막 텐트 싣고 뭐하고. 근데 잠도 막 네. 쪽잠 자거든. 그런 차들에다 할 수 있어. 아, 그렇군요. 485만원. 히터 들어가고 인산천 300 적상계 컨트롤박스 220도 콘센트 전기장치 포함하고 3kg 인버터에 주행 충전기 비상시동까지 다 포함해서 485만원이면 구변 비용은 별도죠. 네. 이렇게 485만원에 장착 시공이 가능하다. 구조 변경은 네.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전기장치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것만 구조 변경은 안 해도 돼요. 아. 네. 이거는 뭐냐면 의자를 네. 다 띄워냈을 때 네. 만약에 의자를 띄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해야 돼. 아 의자 뗐을 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자를 떼지 않은 가격에 485만 원에 캠핑할 수 있는 장비를 해주신다. 그렇죠. 아, 침상 없이. 네. 아, 전기장치하고 이렇게. 네. 아, 그럼 여기에 침상까지 들어가면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추가가 될 수 아, 있죠.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SUV 차에다가 본인들이 침상을 해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 의외로. 그렇죠. 네. 근데 전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SUV 차량도 이렇게 겨울에 따뜻하고 전기장치 사용할 수 있고 전자제품 3kg 내에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고 주행충전기에 비상시동 다 포함해서 485만 원에 장착이 가능하다는 점. 이 가격 변동 없겠죠, 대표님? 아마 이것도 되게 비싸다 볼까요? 그래요? 아, 이렇게. 나도 고맙고. 평탄해 이렇게? 네, 네.